자리에 알찬 수확이. 저쪽 밑에 구름을 받았어. 자두 나옵니다. 대자두가 이제 수확할 때가 됐네요. 보시다시피 자두가 아주 잘 익었네요. 지금 마치 먹을 수 있는 색깔로 나와서 참 잘, 탐스럽게 잘 익었습니다. 예, 자두가 주렁주렁 잘 열었습니다. 아주 멋진 자두가 열려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장마가 온다 하니 이 수확을, 자두 수확을 잘 잇고 주렁주렁 하나 이거 먹어보겠습니다. 자두가 아주 맛있게. 어우, 자두. 한 13불 곧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이 다네. 맛들고. 와. 참 맛있습니다. 어휴. 장마. 앞전에 이렇게 딱 수확을 해버리면 뭐 장마하고는 별 관계가 없겠죠? 와, 이렇게 보십시오. 우와, 우와, 주렁주렁 주렁주렁 열렸네요. 이 정도면 수확이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네요. 또 아주 가는데. 그래서 둘째 연거야. 배수가 줄어들고, 배수가 줄어들고, 크기가 커져버린 거예요. 그거 피고, 어이, 너는 피고, 호르몬 다 쳐봐봐. 응? 이거, 저거 다 피고. 삭시럽니까? 어이, 안 들어오네. 아, 얇네요. 와, 진짜 힘들다. 주렁주렁 열렸습니다. 최선을 다했습니다. 이 자두가 뭘 그렇게
탐스럽게 열렸네요. 이것을 전지전적을 먼저 해불갔습니다. 이렇게 해불면 이 밑에서 이 수확하기가 편리하고, 자, 이렇게 하고, 여기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담으면 아주 편리하게 따서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놓으면 수확하기도 편리하고, 뭐 전지정전도 같이 이렇게 임하니까 분풀기 주렁주렁 그렇게 올라갔네요. 밭도 있고 주렁주렁 자 열었네요. 근데 이렇게 많이 열리니까 이 차네요. 씨알이 좀 자라도 와서 좋습니다. 이것이 예 잘게 몇 시가 들었는데 열렸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씨알이 좀 잔게 흉인데 뭐 잘고 크고 작고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. 에, 우리 식구가 우리 가족이 심어놓고 따먹으려고 이거 했는데 이렇게 잘게 많이 붙어있네요. 어디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? 곧 어우 진짜 맛있네요. 담백하면서도 맛이 참 좋네요. 자두 맛이. 이야. 많이도 열렸고. 아이고. 이 수확의 기쁨. 이거 봐. 열대 과일이 맛있다고. 동남아 과일이 맛있다고 하는데. 실상 우리나라 과일 훨씬 더 맛있거든. 우리나라 과일은 추운 겨울도 지나고 겨울도 지나고 훨씬 맛있어. 수확의 기쁨이 이거 말라서 좀 씁니다. 그만해라. 어쩔 수가 없어. 자 여기는 요 밑으로 가서 잘라서 따야까? 그래야 겠네요. 옆으로 넘어간 것들은 따라서 잘라줘야 돼.
구사리 자두나무 이렇게 주렁주렁하니 열린 자두가 깨끗이 수확이 됐습니다. 자두를 땄는데 너무 막 땅에 떨어져서 이파리가 많아갖고 약간 이파리 제거 때문에 있는데 우리 가족적으로 먹으려고 온 것이니까 뭐 별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거 처진 것이 이렇게 들어갖고는 좀 씻어버립니다. 뭐 다른 것은 내가 왜 판매할 용량은 안 되고 우리 가족끼리 나눠 먹을 용량 이렇게 씹었는데 주렁주렁 잘 열려서 이렇게 장활력을 한번 해봅니다. 뭐 다른 것은 이제 이것은 이것도 비가 안 왔을 때 하늘 땄기 때문에 비 안 온 상태에서 지금 이거 따서 이것은 참 그러시긴데 저거는 비 왔을 때 따갖고 좀 그렇네요. 그래서 이건 비 안 왔을 때 따는 거라 이 색깔도 좋고 요건 이 자두가 그렇습니다. 이건 오리지널 한국 자두고 이건 우리가 이 키워가지고 말씀하는 재래종 이것이 말하자면 외자두 계량종 외자두입니다. 예. 그렇고 요것은 한국자두 자연산 우리 우란에가 함나무 있어서 잘 길러서 농약도 않고 지금 따서 요 보십시오. 이 크기가 이건 한국자두고 이건 외자두입니다. 이렇게 크기가 달라요. 근데 맛은 이 한국자두가 훨씬 맛있다는 거. 이건 크고 맛이 좀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맛은 참 좋습니다. 예. 이상입니다.